자, 일단 이제 유닛 10. 아, 이거 하기 전에 참 책부터 좀 꺼내볼까요?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있어요? 이거 뒤에 조금 남았잖아. 네. 이거부터 하고 갑시다. 오늘 오는 날이야. 이 아니지? 아니. 오는 날이야. 오는 날이죠. 오케이. 몇 쪽이냐 하면 이쪽 수업이 안 나와 있어 이거. 80쪽. 오케이, 땡큐. 자, 그래서 먼저 그동안 유닛 9에서 했던 것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 모아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케이, 먼저 1, 2, 3이 보이는데요. 1, 2, 3이 사실은 다 뭔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오케이, 뭐 이렇게 뭐 써놨어. 1번은 뭐 when 더하기 뭐 주어 동사란 말 별로 안 좋아해요. 덜 쳤어요? 단어 놔둘게 일단. 단어도 근데 문장만 덜 쳤어요. 일단 그럼 놔둘게 내가 그러면. 왜? 자, 주어 동사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누가 뭐 한다라고 할게요. 근데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두 번 치는 거잖아요. 전번에 틀렸던 거 이번에 틀리는지 맞는지 보는 거야. 아. 오케이, 자, 주어 동사란 말 대신에 누가 뭐 한다라고 할 거라 했어요. 오케이, 자, when 뒤에 누가 뭐 한다가 오면 누가 뭐를 할 때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before 뒤에 누가 뭐 한다가 오면 누가 뭐 하기 전에가 된다고 돼 있고, after 뒤에 누가 뭐 한다가 오면 누가 뭐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 거라는데, 자, 그렇다면 1, 2, 3의 공통점이 뭔가요? 뭐뭐가 뒤에 뭐뭐 일단 첫 번째 공통점은 누가 뭐뭐를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다. 아, 아주 좋은 관찰력이네요. 첫 번째는 전부 다 세 녀석 다 뭐가 온다, 누가 뭐뭐 하다라는 말이 다 온다. 또 두 번째 공통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오케이, 그렇게 고급진 말을? 예, 그렇죠. 그건 좀 이따 맞아요. 맞고요. 접속사람 말도 맞고. 전치사는 아니고요. 또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자, 잘 모르겠으면 이걸 한번 볼까요? When swans finish singing, they get too tired. 백조들이 노래를 마칠 때 그들이 너무 피곤해진다 이러고 있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when 뒤에 누가 뭐 한다가 만든 의미의 부분을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before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경우에 문장이 뭐였냐면 before you eat, you should wash your hands 라고 있고 before you eat 뜻이 뭐예요? 그렇죠, 네가 먹기 전에 이렇게 돼 있고 이 부분의 뜻이 이거죠. 그 다음에 after 있는 거 after we all do these activities we fall asleep. 우리가 이 모든 활동을 한 후에 잠이 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녀석의 또 다른 공통점. 백조들이 노래를 마칠 때 피곤해진다. 네가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된다. 우리가 이 모든 활동을 마친 후에 문장이 두 개다. 그렇죠. 그것도 좋은 얘기고. 그것도 굿. 좋은 얘기. 두 문장이 합쳐진 거다. 그렇죠. 두 문장이 합쳐진 거다. 또 자, 그러면 힌트를 좀 줄까요? 자, 이 대답 듣고 싶다, 이 대답 듣고 싶다, 이 대답 듣고 싶다.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보면 돼요? 언제 피곤해지니죠, 이거. 그렇죠? 언제 피곤해지니라고 물어봤더니 언제 피곤해진다? 노래를 마쳤을 때.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돼요? 아니, 우리말로. 다 웬이 있으라고요. 그렇죠? 저 언제 손 씻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언제 손 씻어야 된다? 먹기 전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야 돼? 네. 그렇죠. 영어로 하시려고. 그렇죠. 니네들은 언제 잠드니? 라고 묻는 거죠. 야, 니들은 언제 잠들래? 언제 잘래? 그랬더니 아, 이거 좀 다 하고 나서요 이러는 거잖아.
그렇죠? 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자, 그러니까 두 번째 공통점은 얘들이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이 말입니다. 차이점은 when은 when 뒤에 누가 뭐 한다면 누가 뭐를 하는 그 순간에라는 뜻이고 before가 오면 좀 달라지죠. before가 오면 누가 뭐뭐를 하기 전에 after가 오면 누가 뭐를 한 다음에 와 준호 근데 되게 도덕적인 감각이 되게 뛰어난 학생인 것 같다. 어떤 학생들이 몰래 이렇게 막 보는데 준호는 그런 짓은 안 하네? 정정당당한데? 굿. 그럼 선생님이 100점 맞으라고 하는 건 아니라 했어. 알았어? 지난번보다 잘하면 돼. 그리고 지난번보다 못하겠어. 지난번보다 못하면 숙제를 하면 되는 거고. 아 진짜. 자, 연습 안 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했는 거 아까 전에 아주 중요한 얘기 뭐 누가 뭐 한다가 원다고 했는데 지인이가 또 무슨 말도 했냐면 원래 몇 문장이었다? 두 문장이었다 이런 얘기도 했어. 그쵸? 이게 같은 얘기예요. 누가 뭐뭐 한다 라는 얘기가 들어있다라는 얘기나 두 문장이 자 쉼표는 문장이 자 이것도 문제죠. 어떤 문장이 끝마칠라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표시가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문장 부호는 마침표죠. 온점. 두 번째 문장 그렇죠, 물음표죠. 세 번째는 그렇죠. 느낌표. 이 세 녀석이 한 문장이 완료되었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는 쉼표는 아니죠. 그렇죠. 쉼표는 문장이 계속되고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첫 번째 문장 같은 게 중간에 쉼표가 있고 마침표 있으니까 이건 몇 문장인 거예요? 지금은 한 문장인 거죠. 원래 몇 문장이었는데? 원래는 몇 문장이었는데? 두 문장이었는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풍선 표시에 여기에 그 말이 나옵니다. when과 같이 when이나 before나 after와 같이 이 말입니다. when이나 before와 after 같이 두 개의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말을 뭐라고 한다? 접속사라고 하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은 앞이나 뒤에 올 수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뭐 when swans finish singing they get tired 어떻게 해도 되냐 they get tired when swans finish singing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바꾸면 근데 they하고 swan은 바꿔줘야 돼. 얘를 먼저 이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swans get too tired when they finish singing 이렇게는 순서를 바꿀 수 있겠지. swans get too tired when they finish singing 뭐 이것도 밑에 것도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you should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야. you should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얘를 먼저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We fall asleep after we all do these activities.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누가 뭐뭐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swans finish singing 더하기 they get too tired 얘가 없었으면 만약에 when이 이 세상에 없었다 그러면 swans finish singing 하고 마침표 하고 They get too tired 이렇게 써야 되는데 when이 있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만들어 둘 수가 있었다.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건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이었어 이거? when이죠. 그러면 그들이 피곤해진다 이 부분을 만져주면 되죠. 이게 get이 무슨 시야? 하다시죠. 그럼 이 속에 있는 거 꺼내서 끝에다가 물음표 붙이면 되겠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보면 된다? When do they get too tired? 그렇죠. 그들은 언제 피곤해지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것도. 그렇죠. 이때는 이제 제가 나는 언제 손 씻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니까 you는 뭐로 바뀌겠어요? I로 바뀔 거고 여기에 씻어야만 한다라는 하다시가 조동사랑 동어를 이루고 있죠. 이때는 여기에 숨어있던 do를 사용하지 않죠. 그렇죠? 아니죠. should가 앞으로 와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en should I wash my hands? When should I wash my hands? 제가 손 언제 씻어야 돼요? 그랬더니 Before you eat. 밥 먹기 전에.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We fall asleep 부분을 보면 되는데 fall이 하다시죠? 네. 그렇죠? 그럼 이 속에 뭐가 지금 숨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로 바꾸면 되고 너희들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이 대답도 푸시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en do you fall asleep? 니네 언제 잠드니? When do you fall asleep? 그랬더니 after we all do the activities. 이 모든 활동을 끝나친 후에 잘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써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을 때 문제를 다 풀어버렸죠. 덜 풀었죠. 예, 오, 좋았어요. 지금부터 풀어봅니다. 바보래요. 맞는 말이야. 야, 우리 지인이 얼마나 예쁘고 똑똑한데, 어, 왜 자꾸 놀려? 어, 어 표정이 달라지는데. 미안. 나중에 이제 한 한 20살 뭐 고등학생 때 갖고 또 뭐 밴드에서 뭐 초딩 친구 찾는다 그러면서 또 만나가지고 뭐 또 누구 좋아하니 하면서 또. 걔 좋아하는 애 없어요. 지인이 너 없다. 전부 뭐 오징어들 밖에 안 살고 있어. 네. 네. 제 옆에 있는 사람이요. 그러군요. 야, 아저씨. 하는 거죠, 그쵸? 오케이, 비가 온 뒤에 무지개가 나타난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그렇죠. 어? 새책은 아직 다음 달 내야 돼. 선생님이 뭐야 그 쪽지로 다음 해야 될 거 보내놨잖아. 시험 다 쳤지? 틀린 거 다 고쳤지? 그러면 여기서 해도 되고 아니면 집에 가서 해도 되고 남은 건 집에 가져가. 지금요? 아니 틀린 거라고. 갈 때 가져가라고. 채점 했는 거 어머니한테 다 드리고 책도 드리고. 오케이, 자, 그래서 the rain falls 한 뭐예요? The rain falls. 비가 내린. 그렇죠, 비가 내린다죠. 그렇죠, 얘가 아까 얘기했던 주어 동사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뭐뭐 한다죠.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누가 뭐뭐 하다인데 the rain falls 하면 비가 내린답니다. 비가 내린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으니까 after가 붙어 있으니까 the rain falls 한 The rain falls 한 다음에 다가 아니고 after가 붙어 있으니까 after가 없으면 비가 내린다죠. 근데 after the rain falls 하니까 the rain falls 한 다음에 the rainbow shows up 그니까 그 다음에 swans die 한 뭐에 swans die 그렇죠 백조들이 죽는다죠.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으니까 before가 붙어 있으니까 swans가 die 하기 전에 they sing only once 딱 한 번만 노래를 부른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무지개가 나타날 때 나는 사진을 찍는다 이러고 있네요. 근데 문장의 시작이 I야 그쵸? 얘는 요렇게 I는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럼 I 앞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접속사가 있어 없어? 접속사가 없어야죠. 이거는 완벽한 문장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근데 무지개가 나타날 때란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지개가 나타날 때. 무지개가 나타날 때라는 말은 원래는 뭐였어? 원래는 아니 우리말로 무지개가 나타난다. 그렇죠. 나타나다라는 말 앞에다가 뭘 붙였죠. 안녕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무지개가 나타난다 라는 말 앞에다 뭘 붙이면 무지개가 나타날 때가 돼요 영어로? 네. 그렇죠 when을 여기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얘는 어디로 가 있겠다? 뒤로 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난 사진 찍는다는 말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난 사진 찍어요. I take a picture. 그렇죠 I take a picture. 우리가 맨 처음에
그런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뭐? Appears when the rainbow appears. 됐습니까? 하여튼 지금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설명 중에 뭐가 하냐,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이 문장의 앞이나 뒤에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디에 온 거야? 뒤에 온 거죠. 자,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이란 의미가 뭘 것 같아요?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접속사 뒤에 나와 있는 뭐, 누가 뭐 한다와 그 나머지 애들, 요 부분을 얘기해. 이걸 보고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접속사. When, 여기서는 when swans finish singing이고요. 2번에서는 before you eat이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이고요. 3번에서는 after we all do these activities가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이 라는 얘기고, 이것이 앞에 갈 수도 있고 뒤에 갈 수도 있다라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번 문제에서는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을 형광펜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될 거고, 어디가 있는 겁니까? 앞에 가 있는 거야? 뒤에 가 있는 거야? 뒤에 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좀 이따가 when the rainbow appears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할지 생각해 두세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거. 우리가 영화를 보기 전에 무엇을? 아이스크림을 산다 이러고 있죠. 근데 제일 앞에 뭐가 보여? 위가 보이죠? 그럼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이 어디가 있는 거야? 또 뒤에 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이란 말은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이란 말이 뭐냐? 무지개가 나타난다. 나는 사진 찍는다. 자, 이건 원점이 몇 번 나왔어요? 두 번 나왔죠? 그렇죠? 나는 무지개가 나타난다. 나는 사진 찍는다. 근데 이거를 두 문장을 합치고 싶으면 무지개가 나타난다 라는 말에서 이걸 없애버리고 무지개가 나타날 때로 바꾸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지개가 나타난다는 말, 자, 우리말은 뒷부분이 바뀌죠. 하지만 영어는 어디다가 이 의미를 씁니까? 여기다가 쓰는 거죠. 영어에서는 먼저 얘기하는 거죠. 지금부터 뭐 when 같은 게 있고 뒤에 누가 뭐뭐 한다가 나와. 그러면 누가 뭐뭐 한다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라고 얘가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오케이. I go 하면 뭐야? 나는 간다죠.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돼버려? 내가 갈 때가 되는 거죠. 내가 간, 얘가 미리 얘기하는 거, 내 뒤에 when이 얘기하는 거, 내 뒤에 누가 뭐 한다가 나오면 누가 뭐 한다로 해석하지 말고 누가 뭐뭐를 할 때라고 해석하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 끊어있게 했으니까 누가, 우리가, 언제, 우리가 영화를 보기 전에, 이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거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건 뭐뭐 한다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 그러면 영어 순서대로 하면 누가 뭐 한다? 우리가 산다. 뭘 산다? 아이스크림 산다. 이거부터 먼저 쓰는 거죠. 우리가 삽니다. 위가 buy 한다. 무엇을? 아이스크림을.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너무 되네. 언제? Watch movies. 그러니까 before we watch movi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fore we watch movies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할지 생각해 두세요. 오케이. 제가 한번 보자. 앞에 뭐라고 써있나? 집에 가져가라고만 써있지? 그렇죠? 이거 어머니 드리고요. 시험 치고요. 오케이. 끝났네. 자, 그러면 아까 물어봤던 것들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 take a picture. 나는 사진 찍는다. When the rainbow appears. 무지개가 나타날 텐데. 그래서 지민아,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어? What you take a picture? 그렇죠. 몇 번을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무지개가 나타날 때 나는 사진 찍는다.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어?
언제 너는 사진 찍니지? 언제 사진 찍? 언제 찍냐? 무지개 나타날 때 찍어. 무엇을 찍니입니까? 무엇을에 대한 대답은 여기 있네요. 무엇을 찍는다? 사진을 찍는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으로 물어야 되니까 지민 뭐라고 부르면 될까? when 이제 할 때 됐다. 할 때 됐어. 그렇죠. 이제 할 때도 됐다. 한 20번 했다. 그렇지. 이거 무슨 시야? 하다시. 하다시지. 하다시인데 모습이 이대로면 뭐가 숨어 있어? 꼭 이걸 내가 해줘야 돼요? 어? 네가 하면 안 돼?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돼? 무지개 하나 탈 때 나는 사진입니다. When the rainbow appears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When do you take a picture? 그렇죠. When do you take a picture? 라고 묻는 거죠. 언제 사진 찍니? 언제? When? Do you? 예? Take a picture. 언제 사진 찍니? 그랬더니 I take a picture when the rainbow appears. 무지개 하나 탈 때. 됐습니까? When do you take a picture? 그 다음에 승빈아, 지인아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en do buy? 얘는 왜 없어지는 거지? 얘는 왜 없어졌죠? When? 한번 생각해봐. 우리는 영화 보기 전에 아이스크림을 산다는데 영화 보기 전에 라는 대답을 주고 싶으면 상대방한테 뭐라고 부를래? 우리말로. 영화 보기 전에 라는 대답을 듣고 싶다니까. 영화 보기 전에. 어? 우리는 영화 보기 전에 아이스크림을 산다 이랬어. 그럼 영화 보기 전에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상대방한테 너희들은 언제 아이스크림을 사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영어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When do you buy some ice cream? 하면 되겠죠. 근데 묻는 말이니까 some 대신 any를 써서 When do you buy any ice cream? 하겠죠. 안다 그랬어 분명히. 알겠습니까? 오케이. 내가 20번째 얘기할 때 안다 그랬어 분명히. 21번째 또 물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 쭉 배웠고요. 그 다음에 준비됐죠? 네. 베트남 붙어야죠. 아 베트남이에요? 예. 비점 클래스 카드 썼네. 크롬이나 이 매니저가 심심한데 나도 할까? 아니면 됐어요. 오케이, 그럼 갑니다. 그렇고 시간이 다 돼가네? 해요. 패턴 영어 합시다. 네. 예. 자 모두 다 뭐뭐 하는 건 아니야 패턴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해볼까? Not everyone likes you. Not everyone likes you. 오케이. 그래서
Not everyone has a car, but I have a car. Not everyone has a car. 누가? 네. 차 두 대나 있어. 그렇습니까? 너. 그 다음, 모두가 좀, 어. Not everyone knows that. Not everyone knows that. 자, 그러면 한번 설명 안 했는데요. 자, everyone knows that 하면 뭐예요? Everyone knows that. 모두가 저걸 다 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앞에 not을 붙이니까 not everyone 모두 다 아는 건 아니냐고요. every 뒤에는 every book이야, every books야, every money야, every book이라니까. 셀 수 있고 단수라니까. 그러면 뭐 취급하겠어? 단수 취급하겠어? 복수 취급하겠어? 그러니까 knows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not everyone knows that. 오케이. 자, 민주도 6학년쯤 되면 이 언니 오빠들 실력 정도 될 수 있겠지? 안 된다고? 돼야 되는데? 어? 그래야지 중학교 올라가지. 아, 지금은 안 돼. 그러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모두가 파티에 참석했던 건 아니야? enjoy의 뜻이 뭐야? 즐기다. 즐기다. 여기 즐기다는 얘기는 없는데. 모르겠다. 그 다음? joined. joined. 자, 왜 S가 안 붙었지, 이번엔? 과거형. 그렇죠. 과거니까 과거형에 S 붙이는 규칙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Not everyone joined the party. Not everyone joined the party. 지민아, 뭐라고? Not everyone join the party. 그렇습니까? enjoy 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join은 달라요. 다음 계속해서. Not everyone take the joke. Take the joke. Now. Not everyone take the joke. Okay.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야. Not everyone 그렇죠. Not everyone can take the joke. Not everyone can take the joke. 이번엔 조동사가 들어왔으니까 S 쓰는 규칙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모두가 다 저런 건 아니야. Not everyone. Not everyone is like that. 그러니까 아, 나 이거 단어의 일부분인지 알았더니 저 이거네요. 오케이, 모두 다 쟤 같은 건 아니야. Not everyone is like that. 됐습니까? 뭐 친구를 가리키면서 Not everyone is like him. Not everyone is like her. 이러면 되겠죠. Like her, like her, like her. 됐습니까? 그래서 가입하다가 뭐였더라? Join. 그래서 모두 다 그 파티에 조인했던 건 아니야. Not everyone joined the party. Take. 받아들이다. Take.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농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야. Not everyone can take the joke. 그 다음에 joke고요. 그 다음에 뭐뭐와 비슷하다 is like, be like, be like.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쟤 같은 건 아니야. Not everyone is like that. Not everyone is like that. 오케이,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